안녕. 사랑해요 김영만. 사랑해요 김영만. 우리 교수님 막 인상 보세요. 교수님 인상은 일 정말 열심히 하게 생기신 얼굴이세요. 그러니까 정말 옥천군을 위해서 정말 옥천군 발전소의 성도들 교수님께 먼저 우리 군민들에게 또 우리 관광객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사실 뭐 지금 더운 날씨고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좀만 더 좀 더 참아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내려가야 돼요. 웃는 게 살인미세요, 살인미세. 아니 이렇게 오셨는데 포도 복숭아 축제 자랑 한번 해보세요. 네, 아까는 이제 다른 분들 인사 말씀도 있고 그래서 주셨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네, 포도는 대한민국 포도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가장 청정국가라고 하는 뉴질랜드에 우리나라 국산 과일이 제일 처음에 수출된 게 옥천포도입니다. 그리고 또 이 동남아시아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만은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브랜드 대상을 2010년 우연히 일치로 제가 취임한 후 지금까지 5년 연속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야, 역시. 이 포도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인병 예방에 좋다고 그러고요. 항암성 분해를 뛰어나다고 그럽니다. 정력에도 좋죠?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복숭아, 이것은 뭐 세계가 다 알려진 것입니다만 얼굴 그 이 피부하고 특히 이제 이 변비 증세 있는 분들 또 이제 니코틴처럼 이 몸에 독이 들어있는 분들 해독작용이 아주 뛰어나다고 이렇게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러한 포도들이고 그러한 복숭아지만은 우리 땅은 91.4%가 규제받고 있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정말 정성껏 농사졌습니다. 그래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오고 아까 청주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무지무지하게 온대요. 네, 저 못하는데 있어요. 천만 지구 하늘을 살짝 증구산을 덮어주셨어요. 이게 아마 우리 농민들의 천심이었던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우리 김영만 교수님 열심히 일 잘하시는 교수님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. 자, 5년 연속 정말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계신 우리 교수님 여러분 더 열심히 옥천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